앉아서 치긴 편하지만 수납하기에 좀 애를 먹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앉아서 치기에는 플라잉보다 나은데 또 전체적인 그런 편의성에서 플라잉 부위보다 결코 낫다고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디자인. 이거 일단 엉덩이가 너무 크고 예. 이 비대칭으로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공간을 생각보다 정말 많이 차지합니다. 저희가 이거 기타 키를 항상 재잖아요. 예. 키 잴 때 재래 먹는 게 사실은 예, 이거 종류죠.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이게 재드려야 될까 늘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이 넥 있잖아요. 이 넥이 수직으로, 완전히 네, 이렇게 바닥과 수직을 이루게 떨궜을 때 어떻게 아래 위가 떨어지느냐의 예. 길이를 재죠. 그랬을 때 지금 111.5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살짝만 기울어도 막 1cm씩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네, 하여튼 그만큼 이렇게 뭐 제어하기가 조금 난해한 기타다 예, 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요 익스플로러에 대해서 또 기타 100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요, 테드 맥카티 삼형제 중에 원래 플라잉 부위보다 더 특이한 외관을 갖고 있었던 유일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프로토타입에서는 심지어 얘가 이렇게 한쪽에 6개가 다 달린 게 아니고요. 네. 여기 부위였어요. 이렇게 진짜 요새 헤비 쉐입 같은 거 있잖아요. 요렇게 부위 형태였는데 요것도 심지어 비대칭 부위에서 3개씩 페이가 달린 더 난리 났었고 더 난리였죠. 그래서 처음엔 푸트라라고 명명이 푸트라, 되었다고 합니다. 맞아, 퓨처, 맞아. 무슨 딱 스래시 메탈 밴드 이름이죠? 푸트라. 네. 네, 푸트라의 디자인을 기본으로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대칭 컨셉트를 좀 더 확실히 해가지고 이 뿔을 더 길게 빼내고 그리고 팩을 한쪽으로 몰아서 장착하는 식으로 이제 개량이 된 다음에 출시가 된 게 익스플로러 모델인데, 뭐 이 익스플로러 모델이 앉아서 연주하는 거는 가능했다라는 데서 플라잉 부위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 심지어 뭐 이제 그거 이외에는 너무 무겁고 예, 크고 케이스도 큰 게 필요하고 이러니까 결코 더 편한 게 아니다라는 예. 의견도 많았다 해요. 자, 근데 요게 일단은 급진적인 디자인 탓에 큰 인기를 당장은 못 얻기는 했는데 일단 엉덩이 쪽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런 큰 바디에서 나온 풍성한 울림과 서스테인 덕분에 이제 록 사운드의 기반을 둔 그런 헤비메탈 하드록 연주자들한테 큰 사랑을 얻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표 뮤지션으로서는 스콜피언스의 마티아스 잡스 그리고 레너드 스키너트의 앨런 콜린스 그리고 유투의 에지 등이 이제 요 익스플로러 모델을 사용하면서 익스플로러가 또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익스플로러의 뭐 탄생 비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플라잉 V보다도 원래는 더 센 캐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익스플로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뭐 자주 말씀해 주셨지만 생긴 것만큼 네. 뭐 그렇게 사운드가 세지는 않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하드락. 당시에 네, 58년도에 나온 기타들이 그랬듯이 하드락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의 어렸을 때 첫 기타이기도 했었고요. 물론 그냥 카피 모델 있잖아요. 네. 그냥 아무 브랜드에서나 네. 막 만든 정말 저렴한 카피 모델을 심지어 그것도 중고로 사서 네. 선배한테 3만 원 주고 샀는데요. 아, 좋네요. 네, 그 케이스가 거의 비닐봉지 같은 거 그렇죠. 있잖아요. 이 모양처럼 똑같이 생긴 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치다가 기타가 앰프에 꽂았는데도 아무런 소리도 안 나고 예, 버리고. 네, 이제 정상적인 기타를 사게 됐는데 자, 에피폰의 익스플로러 모델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92만원의 권속과에 736,000원의 할인가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11.5cm, 무게는 3.68kg, 두께는 40+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로 의외로 컴팩트합니다. 바디는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쉬, 4개는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네, 그로버 미니 18대1 기어비 헤드머신이 한쪽으로 달려있는 청룡 언홀도 형태의 네.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그라프텍의 43mm 너트, 지판에는 인디언 로럴,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점버 프렛, 픽업에는 넥 쪽에 프로버커 2, 브릿지 쪽에 프로버커 3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2볼륨 원톤 CTS 일렉트로닉스 3웨이 픽업 셀렉터입니다. 락톤 튜노매틱 스탑바 테일피스, 198 빈티지 익스플로러의 회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빈티지 지향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잘 걸어놓고 있네요. 자,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네, 팬더 트윈 리볼브고요. 너무 빈티지하다. 맞아요, 클립만 들으면 참 빈티지합니다.
좋다. 역시 빈티지한 맛이 있어야 돼요. 마샬이고요. 되게 털털거리죠 사운드가. 은근히 출력도 생각보다 안 크고. 안 커요, 안 커. 마샬, 아, 펜더의 레드락. 개인 8이고요. 깔끔. 근데 이거는 확실히 그 개인톤 자체가 플라잉 V보다 조금 더 빈티지 성향 네. 쪽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메이킹을 하나. 여기 역시 또 세미 헤븐 마켓 세프, 사운드. 헤븐 마켓 네. 사운드 나올 것 같아요. 약간 낙원 상가 사운드. 예. 완전 낙원 상가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좋다. 자, 지난 시간과 같은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보도록 예. 할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신나네. 자,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했던 거는 2019년도 6월에 있었던 리치 헤일 익스플로러 아웃이었는데 리치 헤일 이게 굉장히 멋졌어요. 그 하얀색, 네, 그리고 그 막 금장 막 핏까지 네. 달려 있고 사운드도 아주 그냥 되게 뭔가 세련되고 매력적인 익스플로러의 느낌. 좀 더 모던하고 좀 더 날카로운 어떤 네. 그 날이 느껴지는 사운드였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스피어도 이 정도만 쏘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피어는 너무 둔기에 가까운데. 예, 그렇죠. 저는 이제 구미호, 사람 홀리는 구미호 예. 이렇게 드렸었네요. 그때 9.0이 나왔어요. 상당히 높은 점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오리지널 디자이너 컬렉션으로 나온 익스플로러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가 되네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불편함의 파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불편함의 파격. 편하게 보이는데 불편해. 네. 사실 편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디가 편해 보입니까? 그게 무릎에 올라갈 것 같지도 안 생겼는데 이게 여길까 하네요. 아, 이게 갈비뼈가 보는 거지. 전혀 편하진 않죠. 네. 저는 이제 저기 그 어떤 풍성한 사운드, 약간 네. 빈티지하지만 그런 풍성한 사운드가 이제 어디서 나오는가? 바디에서 나온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왜 그 공부를 잘하는 것도 엉덩이를 누가 오래 붙이고 있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 이 뭔가 이 든든한 엉덩이에서 나오는 그 지구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엉덩이의 힘 이렇게 엉덩이의 힘. 네. 네.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거죠. 네. 이 그렇죠. 친구는. 네. 그 옛날에 이렇게 허큘리스 같은 거 없었을 때는 어디다 생각났을까요? 이걸 이 케이스 열어놓고 이렇게 표현하죠. 방법이. 자, 몇 대? 미연? 네, 8.5. 8.5. 익스플로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사실은 테드 맥카티 삼형제가 아니지만 네, 이번에 오리지널 디자이너 컬렉션으로 이렇게 마치 삼형제처럼 추가가 된 파이어버드 모델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디자이너 컬렉션은 거기까지가 마지막이고요. 네, 네, 시리즈는 다음 시간에 파이어버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구독 꾹 좋아요 꾹.